전쟁 초기 북한군과 우리 군의 전력 차이는 엄청났다. 병력은 두 배, 기갑은 10배 이상. 북한군이 211대나 갖고 있는 전투기는 한 대도 없을 뿐더러 경비행기마저도 고작 22대가 전부였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소련제 T-34 전차였다. T-34 전차는 러시아에서 과거 조국을 구한 전차라고 했어요. 당시에 최첨단 최강의 무기다. 그런데 우리는 전차가 없었어요. 대전차 무기도 T-34 전차를 막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T-34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이 왔으면 전쟁이 한 번에 끝났어야 된다. 그런데 전쟁이 안 끝났고 한강선에서 막혔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T-34 전차를 투입한 북한군의 전술은 실패했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북한 인민군의 정찰명령 제1호에 보면 동두천 방면에 있는 국군 제7사단 지역은 종심상의 대규모 진지가 완성되어 있고 공병이 장애물을 구축해 놓아서 굉장히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춘천 방면, 국군 제6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지역은 정면이 강력하게 편성되긴 했으나 종심이 약해서 한 번 뚫리면 계속 뚫린다고 북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차를 실제 투입한 곳은 어디냐? 국군 제7사단 앞으로 투입했다는 것이죠.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가장 강한 무기를 적의 가장 약한 곳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반대로 한 거예요. 전쟁사에서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의 가장 강한 곳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한 번에 이 작전이 끝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소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한 곳으로 투입하라고 소련 군사고문단이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나 북한군은 전쟁 경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의 가장 강한 곳으로 전차를 투입하는 작전적인 오판을 했다. 북한군이 전차에 올바른 임무를 주어서 성공하게 했다면 한국군의 후방을 전차로 차단시키거나 한강교를 미리 점령했더라면 가장 큰 전략적인 효과를 냈겠죠. 그런데 북한군 전차는 어디가 있었냐면 서울을 점령한 후에 건물을 파괴하고 서울에 랜드마크를 파괴하고 위용을 가시하는 데 투입이 됐어요. 방송국, 시청, 광장 앞에 가 있었어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전차를 가지고 너희를 점령했다. 또 하나, 북한군 속도전의 상징 모터사이클 연대. 북한 계획에 의하자면 6월 25일 당일날 춘천을 북한군 2사단이 점령을 하고 북한군 12사단은 26일날 홍천을 점령함으로써 그리고 나서 그 상급 위에 있는 모터사이클 연대가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수원으로 공격하게끔 돼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터사이클 연대라는 것이 지금은 오토바이거든요. 오토바이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나라는 이 오토바이를 전쟁에 다 썼어요. 독일군도 썼고요. 이탈리아군도 썼고요. 안 쓸 이유가 없죠. 초전에 기습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안 쓸 이유는 없어요. 첫 번째 의외성이죠. 오토바이를 갖다가 넣는다고? 두 번째는 소리. 그 부다다다당 하는 그 소리가 나는 거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세 번째는 속도. 오토바이는요. 우리가 도로에서 보면 자동차보다도 빠릅니다. 특히 한국 지형 어떻습니까? 도로가 좁고 우마처럼고 울퉁불퉁하고 초전에 심리적 기습을 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적절한 수단 오토바이죠. 이것을 안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독소전에서 나치 독일군의 오토바이에 당해봤던 소련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련군이 그렇게 많은 오토바이를 북한군에 공여했고 북한군은 그들의 조언을 받아서 오토바이를 초전 기습 부대의 일부로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록길을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산악지역이지만 소록길은 있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아마 춘천과 홍천이 제때만 점령이 됐다 그러면은 제 시간 내에 수원에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가장 큰 실수가 2사단과 12사단이 홍천과 춘천에서 전투 실패한 것 그리고 제때 모터사이클 연대를 투입하지 못했던 것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춘천지구 전투가 벌어지면서 계획은 지연될 수밖에는 없었다. 그 전입 부대였던 주공이었던 2사단과 12사단이 제 역할을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모터사이클 연대를 제때 투입하지 못해서 실패했다.